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신문을 받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주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시대에 로마의 국권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서 예수님이 시오니즘의 큰 영광을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짐작컨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말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너희 구하는 것을 참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르고 있다. 오늘도 여기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목적을 몰라서 시험 들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감정적이고 지극히 정욕적이고 그리고 육신의 요구에 따라 실리적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예수 왜 믿나를 몰라. 예수 왜 믿는가? 예,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당신 예수 왜 믿었소? 글쎄,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 못 오겠네. 응? 왜 하필이면 그렇게 창피스럽게 남 흉보아. 응? 아니, 왜 교회 오면 사랑받으러 왔는데 왜 사랑 안 하고 택택거려.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이 사람은 예수를 왜 믿고 교회 왜 왔나를 몰라. 어? 절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거나 고장나거나 약해지거나 시험들지 않아. 왜? 이건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멘을 아마 이번 집회 신출산 수양관에 다 갖다 후풍 보내고 자기들만 왔나 봐. 와, 애국 사람이 대신 오잖아 저렇게. 잘 봐. 그 뒤 또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나의 좌우편에 앉고 싶으냐? 내가 마시는 이 스티슨 쓴 잔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고통의 저주의 잔을 나와 똑같이 함께 고난 속에 죽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그 다음 예수께서...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 요단강에서 요한이를 통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인류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가 다시 나올 때 나는 죄가 없으므로 내 의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바로 내가 지금 이 쓴 잔을 마시고 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 여기 벌써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감정적이다. 혈기적이다. 이 사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교회 못 댕기겠다. 그만두겠다. 충성 못 두겠다.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 벌써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등신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등신과.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단 한 사람도 등신과에 속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저 죽어도 예수 믿어야 해요. 찢어져 죽어도 예수 믿어야 해요. 욕을 먹어도 예수 믿어야 해요. 비판을 당해도 예수 믿어야 해요. 아, 남들이 깔고 앉아도 예수 믿어야 해요. 왜? 모든 고난을 다 지불하고라도 나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광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잘 들어.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일에는 꼭 엄청난 위험과 위기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 근데 내가 나 부인 못하겠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가 뭔데 그렇게 부인이 안 되나? 나 같은 게 뭔데 그렇게 부인이 안 되느냐 그 말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부인이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응? 왜 이렇게 부인이 안 되느냐 그 말이야. 응? 우리 어른이가 앞으로 판사가 되면 판사 돼도 찬양할 건가? 그럴 거야? 또 그냥 지금 물어보니까 이렇고 또 판사 되면 내가 판사인데 판사가 찬양이나 하고 앉았겠냐? 또 그런 건방짐이 쑥 들어가면 어떡하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는 게? 그래서 기도하겠어. 워낙 찌까내 들어갈 구멍도 없어. 뭐, 키가 152cm인데 어디로 들어가겠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네. 사람은요, 참 자기 부인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제가 군대 가서 교회 간다고 두드려 봤는데, 두드려 패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같지 않게 보이냐. 그냥 한 번만 발길로 차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이 같지 않게 보여. 그래도 그냥 참는 겨. 왜? 교회 가야니까. 만약에 그 사람 두드려 패봐. 내가 상관 폭행지로, 응? 하극상으로 나는 징역 가서 쥐어지겠지. 그거는 두 번째요. 교회 못 가. 교회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주차 사자 예수 믿어야 되니까 때리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기합 주면 기합 받고. 아이야, 나는 자존심도 자도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다 그냥 개 니나 갖고 먹어라 이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일에 모든 자존심도 자도 자기 그 건방진 교만도 똑똑도 잘난 것도 이거 내비려도 개도 안 주워가. 그거 그 귀신이 갖고 쓰는 거예요. 그거 싹 다 그건 가치 없으니까 이겨야 돼. 아니 예수 믿는데 가치 없는 그거 두고 투쟁과 전쟁의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야. 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이 있어. 무슨 복이냐? 나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욕 먹었어. 욕도 보통 욕이 아니라 아주 뭐 그냥 목사에게 최고의 욕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고 넌 이단이야! 앞에서 정면에 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거든. 그래도 내가 속에서 없으니까 화가 전혀 안 나. 주여, 응? 내가 이단이면 고치게 하옵시고 이단이 아니거든 이단이 아닌 나를 이단으로 보는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해 보시사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성령의 역사를 이단이라고 물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어. 응? 누가 별 욕을 다 해도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졌는데 그 욕 먹고 싸울 내가 없잖아. 응?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정욕, 정과 욕을 십자가에 팍팍 못 박아버리고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거야.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곳이 나의 찬송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모든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에 내 힘으로 되느냐?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교만하기는 쉬운데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선택해봐라. 네, 뭐냐? 겸손하기가 힘들어요. 겸손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왜? 그냥 때리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 그러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속에서 되지 못한 내가 있어. 이걸 사용하는 님이 내 속에 악한 귀신 역사야. 욕을 사용해서 나를 망친다니까. 욕에 없어져 버려야 돼. 욕에. 요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요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속 빠진 사람 되라는 거요. 너를 부인하고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야! 오른뺨 때리거든! 임뺨 대주요. 너 왜 나 왜 때려? 묻지 마라 이 말이야. 너는 물어볼 네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너 나 왜 때리냐고 따질 네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부인해라 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해서 천사를 끌어내려 저들을 당장에 해치울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권한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가진 수많은 권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육체가 원하는 권한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나를 하나님의 권한대로 써. 하나님의 권한대로 사용되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이 윤석준 목사님을 꼭 뵐 일이 있대요. 아주 내가 굿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다는 거요.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대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래. 그래서 만났더니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는데 잘 이해하시고 이 좋은 소식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대. 저 좋은 소식이면 내가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이해하겠으니 그 좀 걱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부흥에 가면 그 살해 안 받으신다면서요? 예. 앞으로 받아오세요. 뭐 때문에 제가 선교부로 쓸게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이게 좋은 소식. 자기는 돈이 필요한 데가 많대. 근데 목사님 왜 돈이 필요하지 않니? 우리 잘 들어야 돼. 응? 잘 들어야 돼. 내 안에
정욕적인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내가 부인된 사람이야. 다시 정욕적인 것이 필요 없는 것이 부인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소중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왜? 뭐 엄청나게 큰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한 것. 우리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바로 다음에 예수를 만나면 그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크게 쓰시는데 거의 다 나를 부인해야 하는 자리에 가서 나와 주님 사이를 내가 가로막아서 주님이 나를 쓸 수 없어. 왜 못 쓰느냐?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는 너 때문에 너 때문이란 말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야. 주님 것이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나를 딱 붙잡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주님의 큰일 천국까지 가는 일에는 언제나 엄청난 위험이 따로 이 목숨의 육체의 환경에 엄청난 위험이 안 따르는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야. 저 갈대아로 메소포타미아 잘 사는 곳 내 던졌어. 하란 땅에 먹고 살 만큼 유지된 것도 내 던졌어. 그리고 독자까지 바쳐라 가서 칼을 드는 거야. 이거는 생계이기요, 가족적이기요. 그러나 주님이 내놓으라고 할 때 다 부인하고 주님 말씀을 수용하는 거야.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저는 귀신 쫓을 능력이 없는데요. 아직도 네가 너를 부인 못해서 그래. 네가 부인 못해서 왜? 나는 신분만 하면 돼. 네가 너를 부인 못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주님이 쫓으라겠으면 그분이 누구냐? 신분이 누구냐? 창조주여, 주물주여, 전능한 자여, 전지한 자니 그가 시켰으니 된다고 해야지. 나는 안 되는데요. 부인 못해서 주님이 크게 사용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거부하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아. 금방 떨고 교만한 거야. 이게 무서운 불신앙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아름아, 너 아까 동초 집사님 부르는 거 봤지? 가서 만 원만 달라해라. 돈이 있나 모르겠다. 카드만 갖고 댕기고 수표를 돈안 갖고 댕기는지 잘 만 원만 달라해. 이리 올라와. 얘가 목사님 지가 달라간다고 죽었습니까? 안 줘요. 저는 못 가요. 근데 뭐 주든 안 주든 시키는 대로 가도 하니까 만 원 주자니 너 가져. 아니 건방진 내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다 어디 있느냐? 나 부인하지 못하는 거기 있어. 거기. 근데 그게 안 되거든.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이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너를 부인하지 못하는 너 아주 몰아내버리고 성령이 장악하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네가 너 부인하지 못해서 목숨 못 내놨지만 들고 가 이제. 예루살렘을 뒤집고 예배소를 뒤집고 누스트라를 뒤집던 바울과 바울 제게 베드로의 설교 이 목숨 거는 거 자기 부인 안 되면 순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최후의 뒤에 영광과 축복 앞에는 이런 위기가 있어.
성경 66권을 통틀어 봐도 어느 곳이든지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언제나 그 앞에 가로막는 위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는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움 뭐 내가 두렵지 남이 두려워. 남이 두려워.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건 내가 걱정이지 주님 걱정이 아니야. 안 돼도 주님이 안 되고 돼도 주님이 안 되니 걱정할 거 없다. 참 기도해놓고 될라나 모르겠네. 이게 전부 다 나 부인 못해서 하는 소리이고 이거 속 터지는 소리 아니야? 속 터지는 소리야? 아름아 저 현옥이 보고 만 원만 달라 여기다 갖고 와. 그래서 부인 안고 가잖아 이렇게. 뭐예요? 이리 갈까 봐. 갖다 주고 새로 심부름 시킬게. 너는 지금 심부름 잘못해서 받아오면 안 돼. 만 원인데 5만 원이요. 그렇지. 새로 심부름 시킬게. 어이 5만 원 받아. 이리 와. 아름아 가서 5만 원 달라게서 가져와. 심부름을 새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방지게 지가 더 받아오면 안 된다니까. 참말로 5만 원. 너 가져. 나만 부인해서 얻는 모든 소득은 내 거야. 그래서 부인한 내 비어진 창고 속에 주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이게 다 영적인 부유거든.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부유. 아브라함아, 네, 너 독자 같다 모리아산에 번제로 내놔. 이삭, 너 이리 와, 가자. 종들아, 장작 때문에 짊어지고, 예, 불 가지고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중턱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 장작도 있는데요. 재물은 어디 있나요? 야 임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말이 많아. 왜?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여러분, 이제 시키는 대로 가는 거야. 여호수아야, 네. 요단강을 밟아 법게 메고 빠지면 죽는데요. 이유가 없어. 그냥 나를 부인하니까 덥석 밟으니 갈라지는 거야, 그냥.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다시 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나 집어내버리는 거야, 이거. 나 집어내버리는 거 이거. 빨리 집어내버려야 큰일 난다 이 말이오. 네. 알았어요? 네. 나 못 집어내버리니까 큰일을 못 하잖아. 그리고 밤낮만 노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 대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가 하나님을 지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그냥 거꾸로. 우리 교인들도 말이오. 시험 들고 빈덕 들고 말이야 오기 무리고 나태하고 기분 나쁘고 말이야 속상해서 못 나오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못 하겠느니 아니 무시하거나 말거나 대비 도 보세요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돌을 집어도 눈뱀이 집어뒀는데 개구리 할아버지가 맞아서 죽었어요 아니 개구리 할아버지가 뭐 때문에 거가 있어 다른 데가 있을 것이지 내가 없으면 맞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기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남이 뭐라든 상관없어 남이 뭐라든 자 이경지에 들어가야 그 사람 죽을 때도 아파서 못 죽었다 주를 위해 순교 아파서 못 죽었다 아픈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두려워서 못 얻었다. 두려운 내가 있어서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아멘 합시다. 나를 쑥 잡아 빼버리고 성령의 인격으로 나를 사용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시작 읽어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배고파야 돼. 왜 비춰놔야 돼? 왜 매맞아야 돼? 왜 옥살이어야 돼?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왜 온갖 고통을 다당해야 돼?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유대교회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예수를 수용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마음대로 붙잡고 아주 그냥 쥐락펴락하고 마음대로 쓰려고면 내 의도 없고 목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멸시친 데도 없이 그분이 쓰여지는 대로 주여 나를 걸레같이 쓰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일에 걸레가 돼버려야 돼. 그냥 그렇게 쓰여지기로 결심하시면 아멘합시다. 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겠어? 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없겠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현욱이 5만 원 줘도 생활에 괜찮겠어? 아무 상관없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는 6만 원 받아서 살림에 보탬이 되었어? 감사하다. 상관없고 보탬이 되고 상관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려는 섭리 속에는 꼭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위기가 따른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섭리를 유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겠다. 그걸로는 안 돼.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신념은 금세 무너져 죽어버렸어야 돼. 이미 예수님의 피 안에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이미 죽어버렸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각오로 하겠습니다. 그건 신념이야. 신념. 누가 그놈의 신념의 믿음을 믿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 밤이 새기 전에 네가 날 세 번 부인해. 탁 울기 전에 부인해. 그래도 못 알아들어. 아이고 주님, 제 수제자 저를 모르십니까? 아니 오늘까지 주님, 아이 주님 저를 몰라요. 저를 몰라요. 알아 이놈의 새끼. 아니까 너 둘이야. 이놈의 새끼 아니까 너 둘이야. 예, 장담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몇 조금 못 가. 장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쓰실 분이 하는 거야.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장담했지. 야 사단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그렇게 격동하고 고통스럽게 했을지라도 욥이 언제 범죄하대? 범죄하대? 그는 동방에서 큰 자야. 절대 사단이 너는 욥을 못 이겨. 까불지 마. 이렇게 장담하고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놔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장담하신 듯 욥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를 다 이기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사단의 목적은 죄를 범하게 만들어 영혼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이라 이 말이오.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이라 이 말이오. 그런 거. 그러니까 보라니까 우리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뭐 몇 가구 됐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받는 가정이 한 세 집쯤 있었는데 그 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핍박받고 또 국민학교 선생님 사모님이 그렇게 핍박받고 또 하나 우리 개화 아니 저 개화 애할머니가 핍박 엄청나게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존심 자 그 다음에 두려운 거 아픈 거 기분 감정 체면 명예 이것만 부인하고 없어져 버리면
것이든 못할 게 없어.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격으로 쓰시거든. 알아들었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해요. 아침 먹으면 기도해요. 점심 먹으면 기도해요. 저녁 먹으면 기도해요. 수많은 곳에서 전화로 만나자 뭐라다 별소리 다 해도 뭐 내가 만날 이유도 없고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기도해요. 왜 그러느냐? 혹시 내 속에서 내가 살아서 지랄할까봐. 이건 지랄이야, 미친 짓이야. 이거는 미친 짓이라니까. 자존심, 자아, 체면, 남들이 볼 때 인본주의, 윤리, 도덕 맞지 확실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를 초월하고 체면을 초월하고 도덕을 초월한 초월된 신앙 윤리, 신앙 도덕, 신앙 양심, 그 안에서 그 아래 것을 싹 버려버려야 돼. 버려버려. 왜 신앙생활 잘못하느냐? 나를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안 되잖아. 이 원수 같은 욕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나 나를 쓰고자 하실 때 바쁜데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건 안 되는데요, 내가 돈이 없는데요, 그건 많이 욕먹는 짓인데요, 그건 힘든데요, 그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유를 붙이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이럴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내가 없어져야. 안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 지인아, 너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좀 더 잤으면 좋겠다. 항상 그러지. 더 잤으면 좋겠다. 근데 내일까지 자면 어떡해. 모레까지 자면. 일주일만 안 일어나면 숨쉬나 안 쉬나 보여요. 그러면 갖다 묻어버려요, 숨만 쉬면. 그러니까 육신의 요구가 더 자고 싶어, 더 눕고 싶어, 더 쉬고 싶어, 이게 나요. 그러나 시간 돼서 내가 오늘 기도하러 갈 시간이다 할 때는 나는 없어지고 나를 끌고 가는 주님만 있어야 돼. 내가 방해꾼이라니까. 십자가는 저서 바울처럼 정과 욕, 정욕을 십자가에 꽉 못 박아버리고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주다. 신앙생활. 예,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나를 걸레처럼 천박하게 쓰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천박하게 주님이 사용한 만큼 귀한 큰 영원한 영광이 있다. 없어도 해야 돼. 왜냐? 나 위에서 죽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으니 없어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 죽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니. 아, 예수 미치도록 믿어도 미치지 않는 거야. 미치지 않는 거. 예, 참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요. 예,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 저녁 예배가 낮 예배보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하지 진짜. 예. 그래, 우리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야 한 주간 산다. 하루를 산다. 천양 받아. 1년 365일
전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 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는 못 산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없어져 버린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없어져 버려야 주님 은혜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참. 얼마나 좋소? 어? 얼마나 좋아? 응?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자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주 막 가슴이 터지도록 한번 찬양. 서서히도 좋아. 진실하게 할 것이니까 아주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응답과 바꾸고 나는 죽어버릴 것이다. 오늘 내가 없어져야 된다. 욕먹으면 속상한 거 그것도 없어져야 된다. 기분 감정도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져야 된다. 오직 주만 나를 걸레처럼 붙잡고 쓰셔야 된다. 주여 나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주를 방해부려 쓰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믿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큰열히 기도하는데 일어서서 기도해도 좋아. 교회가 뒤집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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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용서하여 주셨어서 주님은 쓰고자 나를 부르셨구만. 나를 주인하지도 못하고 내 사정 다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주님이 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내일을 앞서서 주님 앞에 내 신경에 잔뜩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진짜 목적 신앙생활하는 진짜 목적을 알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을 몰라서 내 감정대로 내 전용대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부르시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었습니다.
예수입니다. 애절하게 주님 용서하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빼든가 주님 따라가는가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육신의 고민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자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는 자 나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았던 침례 그 고난을 나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놈의 육신적인 생각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적인 생활이라 내 생각 내 판단만 앞질이라 아버지 나는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만 앞섰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받아받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내 사정보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상관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어쩔 수 없도록 만날 수 없도록 바랄 수 없도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만날 심령 따라 만날 따라 내가 나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한 채 나의 지식에 나의 감정에 나의 교만에 주님의 신체적에 주님이 받던 일을 감당하지 못한 빈기가 되고 결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이러한 결박 때문에 내가 나를 앞서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셨어서 주님 용서하여 주셨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부인하지 못할 만큼 나를 강박한다요 주님의 은혜를 무시한다요 주님의 목소리를 무시한다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제 내가 십자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권한대로 마음껏 사용당할 수 있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서 이 세상의 조용적인 것보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보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어서 내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적용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주님 초월하지 못하는 나 아직도 내 자신의 영매여서 내 신념대로 잘하겠다고 잘한다고 담담하는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사 이제 고난을 이겨 주시옵소서 위기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 오직 성령님이 주십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신앙생활에 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신념을 가지고 왔다 마지막 때 주님이 마시는 자를 거부하고 마지막에 주님이 당을 받으신 그 고난의 침대를 거절하며 내가 주님 부인한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을 초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을 초월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서 내가 받은 이 못된 장세 같은 이 못된 잣된 관념들을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난의 잔도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주님 믿음 생활 그런 믿음을 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수를 따라한 목적 영혼의 내 천국을 위한 나의 삶의 목적 그렇게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나에게 나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도록 고통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주님께 쓰임만 못하지만 쓰임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기회 믿음의 기회 영적생활의 길 한시도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 가라 주님이 원하실 때 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하는 자에게
나에게 도와주셨어서 내가 이래서 내 욕심 이래서 내 생각 이래서 그래서 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난 어쩔 수 없다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시키고 내 자신의 빈방을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더라 빈대로 내가 주님 부인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 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급해 내가 진정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쫓아갑니다 목숨 내놓으신 주님 앞에 나의 고난 나가신 주님 앞에 나도 그 고난 받아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마다 주님의 생애를 채워나도록 주님의 뜻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나의 신앙 생활을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더 이상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감정을 가지고 더 이상 내 것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생활 신병 생활 구원 장담은 버리고 주를 따르는 자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 가지고 주님의 마신을 쓸다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선언할 수 있는 사랑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왜 저것에 주장하면서 주님 말씀을 부인합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내 것이라 여기는 이 사단의 생각 내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주어진 주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게 주어진 네 몫의 십자가가 있어 그거 짊어지고 나 따라와 그 십자가는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찔려야 하고 상해야 하고 징계받아야 하고 채찍에 맞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못 베켜 잔인하게 찢어져 죽어야 합니다. 주님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으라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를 짊어지고 죽어야 합니까? 따질 내가 있으면 절대 못 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네가 나에게 욕하느냐? 그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힘들어 못하고 딱 그 사람 십자가 못 집니다. 나는 간구 듣고 주만 있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구 듣고 주만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은 내 속에서 나라는 자아를 붙들고 정욕을 붙들고 끝없이 십자가를 내 판개치면서 내 의, 나의 노력, 내 수구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살게 하려고 하는 원수 요놈이 내 안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생활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영적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놈이 내 안에서 그 수작을 부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걸 보면 벌써 무엇인가 내게서 쫓겨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이 원수가 쫓겨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야. 채찍에 맞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주시마 말씀하신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나으리라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병 고치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 꺼진 눈이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명령을 받자옵고 명령하노니 귀신아 질병아 떠나가라.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종을 쓰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좋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내 자혈기 고집 불만 불평 체면 부끄러움도 좋습니다. 내 속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성령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장악하시고 예수의 특성, 예수의 근성, 예수의 생애, 예수의 정신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내게 오는 십자가는 주님 따라갈 기업이요 주님 따라갈 자격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 주께 올립니다. 방해꾼 마귀 사단 귀신은 좋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이 종을 써주신 주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